뭘 벌벌 떱니까? 주사 받으면 무섭습니까, 이 목사들이요? 응?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지금? 선거 앞에도 가만히 놔둘 거냐고.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좀 외치세요. 이건 주사 파전권이다, 공산여권이다. 그러면 교회 나갈까봐 벌벌 떨어요? 응? 그래서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심판이 안 무섭습니까? 말해야죠. 아니라고 말해야죠.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응? 잘못했다고. 모르드기 밑에 에스더가 나오더라고요. 야. 여기서 모르드기가 응? 절정받아갖고 에스더야, 너 아니면 죽겠다. 네가 네 남편을 잘 좀 빌고 나 좀 살려주라. 그따위 목사들이 많다는 게 지금도. 누구한테 와보고 누구한테 와보고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와보냐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 금식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금식은 왕께 가야지. 귀를 어기고, 방역 벗기고, 예배드려야지. 뭔 소리야, 지금. 문 귀를 따지고 있어, 지금 이제. 왕께 나가리다.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역사해갖고 금식을 통해서 왕이 얼마나 에스더에 완전히 그냥 반해가지고 나라 절반도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하만을 깨끗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모르드개가 하만의 그 총리자를 올라가더라고. 오늘 내 문제가 그거 고난이 그만큼 그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 그만큼 멸류관에 그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으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기절하지 말고 사자굴 들어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지. 안 죽었거든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다윗 골리앗 앞에 가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